로그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로그 ax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걸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진수에 변수가 있을 때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밑은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되고? 0, 1. 1이 되면 안 되고 양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과 진수가 양수다. 밑과 진수가 양수다. 그리고 또 뭐도? x도 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죠? 네. 그랬을 때 하필이면은 a가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서 항상 이렇게 생겼고요. 됐죠? 그 다음에 0하고 a가 1 사이에 있을 땐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감 소 함수라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몇 콤마 몇을 지난다 항상? 그렇죠. 1,0을 지나고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알고 계신 거 맞죠?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점근선은 당연히 Y축. Y축이 될 거고요. 이때 점근선은 Y축. X는 0 좋아요. X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X축으로 땡겨야지만 변하겠죠? 그리고 점근선을 뭐야 변하게 하는 거면 무슨 평행이동? X축에 대한 평행이동만 점근선의 방정식을 변화시킨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로그 방정식 푸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야? 로방. 로방. 로그 방정식 푸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로그 A 뭐라고 할까요? 뭐가 좋을까? FX? F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로그 a g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밑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똑같은 표현이 fx는 뭐다? gx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밑이 똑같으면 로그 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부등식이 나올 텐데 로그 부등식은 조심하셔야 돼요. 로그 a에 fx 이렇게 돼 있고요. 로그 a에 gx 이렇게 됐으면 얘도 밑이 똑같으면 당연히 밑을 떼서 없앨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fx는 누구보다 작다? GX. gx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라고 했을 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이때 이렇게 뗄 수 있는 건 밑이 1보다 클 때 이게 가능한 거고요. 밑이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는요.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서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리고 로그 부등식을 풀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요. 이거 하기 전에 얘네 다 로그 방부등식 풀 때는 항상 진수가 1이면 안 돼요. 양수다. 진수가 1이면 안 되기는요. 진수가 1이면 0이에요. 알았죠? 진수가 항상 뭐라고요? 밑 7이면 아니에요. 진수가 항상 양수다. 이거 하지 않고는 문제 풀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틀려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알았지? 함정을 무조건 낼 테니까. 그래갖고 이 정도까지 잘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로그 함수랑 지수 왜 이상해요? 뭐? 아니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고요. 갖고 y는 로그 ax랑 y는 ax제곱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 정도까지는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갖고 뭐 이런 거 뭐 어렵지도 않죠? 그냥 바로 뭐 하겠습니까? 대입합니다. 뭐 하니까? 지나니까. 그래갖고 마이너스 1,0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0 대입할 거니까 0은 로그 2에 마이너스 a 잘합나? 플러스 네. b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진수가 항상 1이면 0 나오니까. 두 번째 몇 콤마 몇 대입할 거냐면 0,2 대입할 겁니다. 왜? 지나니까. 그쵸? 그래갖고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2는 로그 2에 x에 0 대입하면 날아갈 거고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럼 b는 뭐라는 사실 알아요? 4라는 사실 알겠죠? 네. 그죠? b가 4면은 a는 몇이다? 3. 3이에요? 좋았어요. 답입니다. 시작. 보시면은요, 우선은 이거 문제 풀 때 꼭 이거는 봤어야 됐어요. 전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줬잖아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이 로그 2의 4x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해가지고 2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해가지고 요 놈과 요 놈의 관계에 대해서 봐가지고 아, 얘네 둘은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데 y축으로 얼마만큼 간 겁니까? 이만큼. 즉, 이거는 얘를 y축으로 얼만큼 간 거라고요?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거는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알았죠? 됐죠? 보셨죠? 이거는? 생각할 시간 이 정도 줬는데 봤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 이게 2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못 구했으면 우선 못 풀어. 이건 구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삼각형은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삼각형이라니까 이것도 2일 거고요. 이것도 2일 겁니다. 그건 됐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변수 설정만 잘 하면 되거든. 무슨 설정이라고 했습니까? 변수 설정을 잘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필기하지만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얘를 만약에 A,B라고 했다고 쳐. A 없죠? B도 없죠? A,B라고 했다고 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C,D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식세음은 상당히 힘들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우선 뭐 이래도 돼. C,D라고 한 다음에 다 세워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X값이 똑같을 때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누구 2에요? B-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죠 그죠. 왜냐면은요 Y값이 얼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식이 이게 위의 점이 A,B라고 한다면 적지마. B는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2에 4에 B 이렇게 될 거고 뭐야? A 이렇게 될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2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로그 4에 로그 2에 A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냥 대입하는 중. 그럼 됐죠? 그럼 이거 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식 나오겠죠? 이거 둘 다. 한 등씩 나올 거거든요. 하나 더 찾아야 되거든. 얘를 이용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Q는 로그 2에 뭐 4, P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죠? 이 식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둘을 연결시켜야 되거든. 무슨 해야 된다고요? 연결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다? 2다. 이래가지고 루트 P-A의 제곱 플러스 Q-B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2.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좀 빨리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막 연립하면 답은 나올 거예요. 알았지? 이래도 만약에 이거에서 헤맸다 그러면 한번 노력은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끝까지 해보세요. 알았죠? 근데 이제 조금 최적화해서 푼다면 조금 뭐해서 푼다고요? 최적화를 해서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져 없어져 이렇게 됐어요. 해도 되죠 다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은 지금 그림상 이상하지만 이거 수직 이등분대 이 정도는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 이렇게 될 거고 1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런 수선은 전 죽었다 깨나도 못 그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뭘 그린다? 수선을 내려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일 거고 이게 1일 거고 자 이걸 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지? 이 높이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만 알면 쉽게 구했을 거예요.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잘했어요. 2분의 루트 3 A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루트 3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라는 걸 알겠네. 여기까지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P,Q가 여기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Q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로그 2에 4에 P 이 식 하나 알고 있는 거고 괜찮은 거 맞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x좌표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알 수 있게 됐냐면요 p 얼마만큼 갔습니까? 루트 3만큼 갔으니까 여기에 x좌표는 루트 3 플러스 아이고 p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얘가 p니끼 루트 3만큼 갔잖아.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y축을 얼마만큼 올라갔어? 1만큼 갔지. 그러면 이 y값은 뭐라고 할래요? q 플러스 1이라고 하겠죠. 그래갖고 이 같은 함수에 이 점을 대입할 거야. 다시요. 이게 P,Q니까 이게 루트 3이니까 P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1만큼 올라갔으니까 Q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 여기다 또 대입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 거냐면 Q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거냐면 로그 2의 4배에 뭐겠습니까? P 플러스 루트 3 이래야 되겠네. 맞죠? 그래갖고 이거 연립을 해봅시다. 얘 연립을 하기 위해서 자 Q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더하기 로그 2P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로그 2에 P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Q 더하기 1은 자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P 더하기 루트 3일 테니까 이게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곱하기는 여기 아니잖아. 곱하기는 뭘로 간다?
덧셈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몇이에요? 2라고 쓴 거예요. 내가 그거 좀 빨리 쓴 거예요. 위에 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까요? 네.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굿바이 아래에서 위 빼자.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 빼면 1은 아래에서 날라가고 날라가고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2에 p 이렇게 되겠네. 문자 하나에 식 하나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시겠죠? 그래가지고 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뺄셈은 곱셈 나눗셈 나눗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2라고 쓸 수 있으니 수학 수학 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얻어내냐면은요 2는 p분의 p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p 곱하면 2p는 p 플러스 루트 3 그럼 p는 루트 3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 루트 3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q값도 나오겠죠? 그리고 q도 구할게요. 자 q는 루트 3 넣습니다. 로그 2에 4 루트 3 이게 q값 이게 p값이에요. 자 이해 안 됐다. 조금 복잡하게 연립해서 조금 돌아갔어도 돼요. 답만 냈었어도 되게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막 많이 생각해가지고 문자 하나로 그냥 주어진 것 같고 처리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무슨지 알죠? 다른 문자 쓰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a,b라고 두고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 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 다 이용해갖고 풀어도 나쁘지 않아요. 알았지? 어? 쌤 네 근데 그 ac가 평행하니까 중점을 y좌표로 잡아서 풀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 캐나 막 해도 된다고. 어떤 무슨 풀이로 해도 돼. AC 뭐? 이거의 중점 말한 거야? 네. 그게 Q잖아. 네. 그러니까 값이 나오니까. 그거 뭐 그거를 이론하는 거는 Q다? 네. 그렇게 할 수도 될 것 같은데? 해도 된다니까요.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 하나로 풀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다 뭐 구하래요? p의 제 p의 뭐야? p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3이고, 그죠? 그리고 2의 q 제곱이니까 자, 2의 q 제곱은 2의 로그 2의 4 루트 3인데, 어머, 얘랑 깜빡깜빡하다가 뭐 하겠습니까? 자리 바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4 루트 3의 로그 2의 2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랑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모르면 외우세요. 알았지? 그러면 얘 몇이라고 쓸 거냐면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기 싫은 사람은 로그 공부 다시 하세요. 되겠습니까? 풀이 2 알려드릴게요. 공간 좀 남았죠? 이거 내가 글씨를 크게 써서 그렇지 없어요? 풀이 이건 이해되죠?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니까 이 풀이가 더 와닿을 것 같고 학생들은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성질이 있어요. 봐봐. 로그 2에 x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심해서 진수를 두 배 해봤어요. 나 뭐라고 했습니까? 진수를 두 배 했어요. 진수를 두 배 하잖아. 얘를 쓰면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x니까 얘는 1 더하기 로그 2에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머 진수를 두 배 했는데 y값이 1만큼 올라갔네 이런 느낌이 있네. 다시요. 진수를 네 배 볼게요. 네 배. 몇 배 본다고요? 네 배. 그러면 로그 2에 4x라고 될 거고요. 얘는 로그 2에 4 이거 네 배 한 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 로그 2에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더하기 로그 2에 x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무슨 소리냐면은요 진수를 밑의 배수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y값이 딱 그만큼 올라가요. 알았죠? 뭔 줄 알아요? 밑에 거듭제곱이야. 밑에 거듭제곱 얘를 한번 두 배 해주잖아. 그럼 y값 얼마 올라가? 1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다 또 2 곱하잖아. 2x에 또 2 곱하면 뭐 나오겠어요? y값이? 2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 번 곱하잖아. 2 곱하잖아. 그럼 2에 세제곱 곱한 거잖아요. y값이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3배 올라가요. 아, 3 올라가요. 그죠?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로그 a의 x라고 하면은 이거랑 로그 a의 ax의 차이는 y값이 얼만큼 올라간 거야? 1만큼 올라갑니다. 됐죠? 그리고 로그 a의 또 a배 딱 하잖아? 그러면 a 제곱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y값이 얼만큼 올라가요? 두 배가 아니고 2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그치?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하여? 무슨 일인지 알죠?
지금 내가 뭐를 설명해 주려는 건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어? 진수를 밑에 배수만큼 곱해주면은 계속 y값이 그만큼 올라가겠구나. 어? 밑을 한 번 곱하면 y값 1 올라가고, 밑을 두 번 곱하면 y값 2 올라가고, 밑을 세 번 곱하면 y값 3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다 필기했으면. 네. 여기다 그냥 할게요. 우선은요, 평행이동 무조건 봤어야 돼. 이게 2라는 건 확인했어요. 됐지? 네. 이게 2라는 걸 확인했는데, 수직이등분선을 딱 내리니까, 어머, y값이 1이 올라간 거예요. y값이 뭐가 올라갔다고요? 1. 1이 올라갔다고요. 다시. y값이 뭐가 올라갔어요? 1. 2 올라갔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아는 식이 지금 뭐냐면은요, p,q를 족수니까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은, q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4 p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됐죠, 됐죠. 근데 지금 y값이 1이 올라갔네? y값이 1이 올라갔네? y값이 1이 올라갔네? 그러면 y값이 1이 올라갔다는 건 얘 몇 배 됐다는 거야? x값이? 두 배. 두 배 됐다는 거겠죠. 그죠? 밑배, 밑배, 밑배. 밑에 배수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2를 곱하면은 8p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어차피 4x니까 이거 사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 4 곱하기 2p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x값이 그냥 딱 2p가 된 거예요. 아니, x가 밑의 배수만큼 뛰면 y값이 1 올라간다며. 밑이 근데 몇이야?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진수를 두 배 띄우면 이게 딱 1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x값이 몇이었어요? p였으니까 x값 두 배 띄우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배 띄우면 y값 몇 올라가겠어? 2 올라간다고. 되니? 그럼 p가 바로. 그러면은 딱 이게 2p가 1이라는 걸, 이거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2p에서 p 빼면 몇이야? p죠. 그리고 p는 루트 3 좀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도형을 많이 봤어야지 보이는 거고,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맞고요. 이 정도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았죠? 어? 우선은요,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풀이 1입니다. 풀이 1 빠르게 하겠습니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풀이 1 어떻게 될 거냐면요,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4 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좌표만 알면 이 길이도 알게 되고 이 길이도 알게 되고 이 길이도 알게 돼. 왜냐면은요, x값 y값이 높이랑 이거 다 알려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b의 좌표를 구하자. 이게 최종 목표야. 이해하시는 거 맞죠? b의 그죠?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 이 노란색 직선을 내가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몇 되니? 5 이렇게 된대요. 뭐 믿고 가겠습니다. 됐죠? 어? 2 넣었을 때 3 넣는 거 맞죠? 나오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 b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빨강색과 누구? 빨강색과 빨강색이 누구냐면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과의 무슨 점을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무슨 립 해야 됩니까? 열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열립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조금 해보면은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2의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5제곱은 뭐 지수로 바꿨다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몇이 딱 떠오르면은 1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 3. 이렇게 딱 떠오르면 푸는 거고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알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센스 있게 갑자기 따다당 튀어나오고 x는 몇이라고? 3. 3이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3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2 나오잖아. 기적같이 찾아낸 거고. 그죠? 아니면은 느낌상 얘가 2니까 한 3 정도 되겠네 막 이래도 되고. 그래가지고 x는 3인 걸 찾아내게 되고, 그래갖고 3 넣으면 y값도 몇인 줄 알아요? 2인 거 알아요? 그래갖고 얘가 몇 콤마 몇이다? 3,2다 해가지고 뭐 답 내면 돼. 사다리꼴 넓이. 이게 풀이 1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의도한 풀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많은 해설지들이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솔루션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풀이가 원래 정상적인 풀입니다. y는 누구랑 역함수라고요? a의 x제곱이랑 역함수 관계에 y는 로그 ax랑 역함수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다고요? 좀 더 배웠습니다. 얘를 평행이동할게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 어이구 별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뭐야? x축으로 별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건 뭐냐면은요, y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로그 a의 자 x축으로 별만큼 가고 y축으로 b만큼 갔어요. 쓸게요. x축으로 얼만큼? 별.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얘도 x축으로 b만큼 가야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Y축으로 별만큼 가는 걸로 해야지 역함수 관계 있는 겁니다. 알았죠? Y축으로 별만큼, X축으로 B만,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바보 같아. 쓸데없이 수능 얘기 해가지고. 어? 맞다 이렇게 됐다. 이거 뭐야? 여기 달. 응, 이렇게 됐고. 괜찮죠? 됐죠? 대부분의 학생들 딱 여기서 끝내요. 교과서에도 여기서 끝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평행이동까지 적용된 상태. 이거 보면은요 지금 딱 이렇게 생겼죠? 그럼 y는 2의 x 그래프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근데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너무 빠르지 않죠? 다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 있다? 역함수 관계인 게 100% 확실합니다. 그래갖고 이것만 봤다면은 이거 여기다 y는 x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되겠습니까? y는 x 그거 그렸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무슨 직입니까? 수직이죠. 수직인 점들이 다 1대1 대응으로 꽂히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이 점이 y는 x 대칭하면 여기 꽂히는 거고, 이 점이 y는 x 대칭하면 여기 꽂히는 거고, 이 점이 y는 x 대칭 이렇게 서로서로 다 꽂힌다고. 알았지? 역함수 그릴 때. 그러니까 이 점도 y는 x 대칭하면 어디 꽂힌 거예요? 여기 꽂힌 거니까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x, y 대칭. y는 x 대칭. 3,2 이래가지고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역함수 이용하는 게 풀이 방법이고요. 내가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이거 열심히 반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역함수인 게 보이질 않아요. 알았죠? 보려고 노력하세요. 알았지?